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내서 온보딩의 저자 정우성입니다. 저는 좋은 환경은 좋은 나에서 나온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그 조직 내 어떤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이상적인 행동 접점을 찾는 컨설턴트 강사입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현대산 등 그런 경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주식회사 와이드비스라는 조그만한 교육 법인을 운영 중이고요. 성균관대 MBA를 거쳐서 지금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사실 좋은 말과 행동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 또 혹은 이건 어떤가 라고 말씀드리면 때로는 잔소리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체득화하는 이런 사실감 있는 그런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온보딩 외에도 리더십 팩트체크를 다룬 지금부터 리더라는 책도 함께 있습니다. 보통 그 예전에는 그 많은 회사들이 많은 시간과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그들을 관리를 좀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속도감 있게끔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업무 위주, 그러니까 관계 관리 측에서는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일은 상당히 잘 배워가고 있지만 기초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던가 아니면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배워야 되는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돼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말,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좀 정확한 가이드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측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무조건 일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적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간 타임테이블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적응 잘하는 것도 사측이나 아니면 본인들 모두가 다 바라는 거지만 이 온보딩이 과연 누가 주체가 돼야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돼야 되는지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HR 전문가들 11명이 모여서 좀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걸 6단계의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불그레. 그리고 그 다음이 불안, 그리고 불편, 불만족, 불평,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 불자를 써서 이 시간 안에서 이거는 좀 안 해도 된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넣어둔 거예요. 불그레 같은 경우에는 단어 그대로 그냥 좀 긴장감 생기잖아요. 그런 긴장 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은 뭐냐면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받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안도 안 가지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불안이 나중에는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이게 이제 스스로 불만족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불만족을 외부로 표출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곧 불평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불평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불가능.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안 되겠구나. 옮겨야 되겠구나.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책에는 이 대인관계 면역력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 그러니까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옷이나 헤어 아니면 기타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 외에 여기서는 확신을 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좀 추가하고 싶어요. 자, 꽃보다 누나라는 예능이 있는데요. 그 이승기라는 젊은 배우가 그 당시 나이가 많은 여배우님들을 좀 모시고 해외 배낭여행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윤여정 선생님께서 사전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이제 기대가 되느냐 어떠냐라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호기심이 전혀 없어요. 인생 살 만큼 다 살았고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 배낭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길,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계속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시더라고요.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자기가 익숙한 환경, 촬영장이나 영화 배우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기준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해버리신 거죠.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좀 버리고 시작해 달라라는 겁니다. 학교나 아니면 기타 그 이전 직장이나 그곳과 새로운 직장은 분명히 환경과 사람이 다를 거거든요. 자,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우리도 미처 몰랐던 마음이나 능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첫 출근이 당연히 인생의 큰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보다는 그 당분간은 좀 스펀지처럼 좀 받아들이고 한번 느껴보겠다라는 마음, 그게 저는 확신을 좀 버리는 거다라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게 입사를 하게 되면요, 물론 또 새로운 조직에 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소개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이미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요즘 표현으로 며칠 밤 계속 이불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업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실은 정작 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 주의 감소 효과라고 하는데요. 한번 나의 첫인상이 이렇게 각인되고 나면 이후에 뭐 자기소개든 아니면 함께 일을 하든 뭐 술을 마시든 어떠한 정보가 들어와도 나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 필요 없나요? 이게 아니고요. 자기소개를 준비는 하셔야 돼요. 준비는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내가 포멀한 나의 소개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미리 많은 연습을 해두라는 겁니다. 리허설. 근데 그 조건은 상대가 좀 지루하지 않은, 듣는 사람들이 너무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간, 그리고 잘난 척으로 오해받지 않을 만한 겸손한 표현, 그리고 조금은 따뜻한 이미지가 가면 좋겠죠. 그런 말투나 어떤 여러 가지 표정, 이런 정도는 연습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강력하게 각인시키겠다라는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누구인지만 알리고 나에 대한 평가나 기타 다른 부분은 업무나 관계관리에서 서서히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꼰대 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이 좀 좋아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왜 삼행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 코드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분들도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좀 꼰대식의 어떤 의미 있는 뭐 자기소개나 아니면 뭐 건배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냥 당차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편안하게 표현하시는 것. 그러나 시간이 결코 길면 안 된다는 것. 요것만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